삼성중공업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 개발을 위한 암모니아 실증 설비를 준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선주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주 경쟁에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 내에 자리 잡은 암모니아 실증 설비입니다. 수많은 파이프와 탱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마치 작은 화학 공장처럼 보입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려면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해야 하고 기체로 변한 암모니아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밸브와 배관 같은 선박 부품들이 고압과 저온의 암모니아 사용 시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시험이 필요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완공한 실증 설비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선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This new ammonia test facility will be able to explore all the possibilities of ammonia as a net zero and zero carbon fuel. 특히 암모니아는 독성을 지니고 있어 누출 예방과 신속한 탐지가 중요한 과제로 실제 선박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도 연구하고 검증합니다. 성급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을 증명해 할 거고요. 암모니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종식시켜서 향후에 저희의 경쟁력을 더 높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규제할 계획이어서 암모니아 추진선의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인증설비 준공을 바탕으로 거제 조선소를 LNG와 액체 수소까지 포함하는 친환경 연료 개발의 구심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